자,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평가는 이제 시험 문제에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실 때 이제 뭘 보시냐면, 일단은 평가책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평가책을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시성비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출에 나온 것들만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보세요. 그래서 기출은 이제 나왔던 것이 뭐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고, 수행평가 중에 포트폴리오 있죠? 예, 포트폴리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다형하고, 그리고 서술형 있죠? 예, 서술형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만 약간 찾아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평가책 외에도 이제 녹색책이 있어요. 제가 강의 시간 때 조금 얘기는 했는데, 녹색책 보면 뒷부분에 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녹색책 평가 관련된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통독.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읽다 보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 녹색책 평가 부분은 통독하시고, 평가책은 이제 기출 중심에서 발췌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나머지 뭐안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이번에 선다형 서술형 나온 것처럼 그러면 뭐 이건 간단하게 틀려주고 어차피 남들 다 틀리는 문제니까 예, 틀려주시면 되고 다음에 떨어질 때 다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좀 약간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학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참조하시고요. 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중학교 역사 시험에서 그 가해 평가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 결과가 나처럼 나타났다. 자, 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 가는 지금 역사 신문이죠. 예, 역사 신문이 있고 그 역사 신문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신문대 우리나라 역사와 동아시아 역사를 서로 연표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역사신문의 소재로 해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이제 비교를 해놨고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동아시아 역사를 비교했고요. 선지를 1, 2, 3, 4, 5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서다형 문제요. 네, 선다형 문제를 만드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지 반응률 분포를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면 일단 정답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신문 형식 만들기 사항을 소재로 문항을 구성했다. 맞죠? 이건 뭐 그냥 딱 봐도 알잖아. 이 발문 자체가 이제 여기 그 역사 신문을 제작하려고 했다 하면서 기사 제목 보고 이제 적지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역사 신문을 소재로 해갖고 발문을 만들었죠. 제시문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또 보면 맞는 거면 디귿이죠. 자, 역사적 사실과 종적 행적인 관련을 유용한 자료를 활용했다. 맞죠? 이게 맞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제시문을 제시할 때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표를 사용하고 있죠. 연표. 연표의 특징을 연상을 해보시면 쉽게 답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것도 뭐 연표 몰라도 그냥 딱 봐도 눈치껏 찍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니은하고 니은은 틀려요. 예. 그 틀린 이유를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오답지 매력도가 있고 막 계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항 번벌도나 오답지 매력도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기출문제 해설을 좀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 제가 평가 부분이 요 부분이 좀 약간 약해요. 그래서 계산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답이 기읒과 디귿. 내용이죠. 그래서 답이 2번 나와요.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그 2번 문제 보면, 잠깐만요. 다음은 어느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평가 시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문제점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수행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관찰법, 연구보고서법, 면접법, 시범실습법 있죠. 예. 포트폴리오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행평가의 장점과 문제점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평가체계도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기준은 공공요 문제예요. 2000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차 교육과정이 막 시작됐대요.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좀 낯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낸것 같아요. 장점과 문제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찾으시면, 이건 평가체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당시 7차 교육과정 관련된 그 교육과정 있어요.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거기에서 이제 아마 답을 여기서 설정해 낸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지만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예요. 7차 교육과정.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그냥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점하고는 맞진 않는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행평가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보면 장점은 학습자에 대한 지속적 전체적 발전적 평가고, 실제 상황 속에서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교수와 학습과 전개 평가 활동을 통합을 시키고요. 근데 문제점은 지금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객관적 평가 기준이 확립이 어렵고, 주관적 평가와 문제점이 내포됐고, 평가에 할당한 시간이 많고, 본래 학습 활동 시간과 내용이 축소됐고,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된다 뭐 등등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의 문제점 관련된 내용은 그 녹색 책에도 기술돼 있어요. 일부 예, 참조를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95년도죠. 95년도. 아주 예전에 문제인데, 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일단은 풀어볼게요. 뭐 이것도 이제 그냥 상식선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야. 자, 역사학습의 평가 영역으로 기능평가를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가치 영역, 가치 영역, 아니, 기능이라는 걸 이제 할 때, 그뭐 약간 이제 목적하고는 이제 상관없겠지만, 그 기능, 그 학습 목표 중 있죠. 영역별 목표. 요걸 좀 약간 연상을 시키면 될까요? 이게 이제 평가니까 목표하고는 좀 있지만 연관성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지식 이해, 그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기능 있죠. 기능. 기능에서 이제 얘기할 때 학생 활동이 들어가면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학습 목적이. 그럼 요구와 해서 평가도 목적이 이제 기능이 되면 학생 활동에 평가가 들어가 있잖아. 영역별 목표에서. 그럼 당연히 평가에서도 학생 활동이 활동이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보이는 활동. 예. 그럼 답이 금방 나오죠. 사조 연표 자료를 활용한 능력. 학생 활동이 들어가 있잖아. 예. 근데 밑에 이제 가치관 확립 척도 약간 가치 태도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사문에 대한 공정한 판단 능력,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정확도. 요거는 외부를 통해서 관찰 가능한 평가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식 이해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능, 학생 활동 측면이 들어가면 기능과 연결됐다.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한물간 문제니까 다만 이제 목적과 연결시켜서 평가지만 목적과 연결해서 기능은 뭐다? 학생 평가 활동과 관련돼, 아니 학생 활동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기능 목표를 쓰라고 하면 뭐뭐 이해하고 그것을 뭐 표현하고 하여튼 뭐그 활용한 능력, 학생 활동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용이야. 수행평가 중에. 예,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가는 뭐뭐 땡땡 중학교 역사 수행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두 교사의 협의 내용이다. 내용이고, 나는 이에 따른 작성된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다. 자, 여기부터 있고, 이제 문제 물어본 게 나오죠. 배교사가 미추친 기획 같은 말한 이유를 한 가지 쓰고, 가에 근거하여 나의 채점 기준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이 근거가 되는 책은 평가책이야. 녹색 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보죠. 배교사가 미추친 기획까지 말한 이유가 뭐냐. 포트폴리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 이번 평가 방안은 수행평가 체제를 더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기 위에 이제 조교사에 대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보기는 그렇고, 여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뭐냐면 장점들을 입각해서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있어요. 포트폴리오 장점을. 그
그 평가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수익 과정의 시장과 끝을 비교하여 향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장기 지속적인 과정에서 이제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향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고 처남에 처리하는 처단을 정리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 이루어지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뭐냐면, 가해 근거에서 나의 채점 기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쓰시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의 채점 기준 이렇게 있는데, 이 나의 채점 기준을 좀 볼게요. 포트폴리오 상황과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뭘 이제 봐야 되냐면, 일단 이건 뭐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 기준도 다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를 아니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죠. 문제점을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분량이 부족함 이런 것도 있잖아. 자, 근데 분량이 부족함, 이건 이제 뭐냐면 예매한 채점 기준이죠. 그럼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이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평가 기준에서 1차 시에서 10차 시까지 쭉 했잖아요. 근데 1차 시에서 얻은 점수와 2차 시에서 얻은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행 평가가 이제 어떤 거냐면,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항상 정도 알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엔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차시를 거듭해서 잘하는 학생들을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달랑 이제 뭐냐면 동일하게 1차시, 2차시 이거는 거 구분 없이 이런 것만 그냥 객관적 그 상관없이 차시 구분 없이 채점 기준만 제시했어.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수행평가 올려 먹죠. 수행 과정 시작과 끝을 비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이제 뭐냐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 평가도 그렇고 어떤 주관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평가 방식은 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예매하고 그렇게 제시하면 안 돼요. 아까 이제 얘기했죠. 서술형 평가 풀어보실 때도 그 당시 이제 예매하게 제시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행 과정 시작과 끝을 비교하여 항상 정도를 알아야 된다. 1차 시와 10차 시 각각의 차 시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 과정이 있나. 이 학생이 이게 뭐냐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나. 1차 시에는 못했지만 10차 시에는 되게 잘했다. 성장을 했죠. 그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거꾸로 그 당시 이제 1차 시에는 잘했지만 10차 시 못한 학생도 있죠. 이거는 이제 점수가 더 깎이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자료 수집 능력, 뭐 조사 연구 능력, 성실성, 의사표현을 평가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건 아까 이제 평가 기준 이렇게 연결돼서 보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평가책을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21년도 기출 문제예요. 21년도. 자, 이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했던 몇 년도 문제 아까 지금 푸는 게 17년 문제 내용도 포함돼 있어요. 예. 자, 보면 가는 역사 수업의 평가의 의미를 다룬 것이다. 나는 A의 그 교사 수업, 다른 이 수업의 평가 방법을 가장 A 교사의 메모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여기에는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돼 있거든요. 자,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목표와 교사 학습 평가와 평가 일관성을 강조한다. 근데 이거는 15년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 그래요. 학습 목표, 교사 학습 방법 평가가 따로따로 놀 수가 없죠. 이건 아까 전에 이제 그 문제 풀 때하고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역사 수업 시행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평가 결과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모두 피드백을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은 평가 결과를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와 학습 영향을 미친 요소를 파악해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교사는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기억이 될건 뭐냐면, 학습 교육 목표를 활동을 확인하고 교수 학습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기억의 내용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 과정에 이제 그 내용 중에 평가를 보고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만. 예. 네. 그래서 평가 내용을 보고 이렇게 네. 여기 있네요. 예. 네. 그래서 학생 교육 목표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지 계산했다. 그 내용이에요. 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년 개정 교육 과정 내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도 서술형 평가 장점에 이런 내용 있죠? 그 서술형 평가를 통해서 시사점 관련된 내용 있죠? 장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교수학습 관련된 거 상을 개선할 수 있잖아요? 요거와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 발전해가지고 이제 학습 목표가 있고, 교수학습 과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학습 목표를 좀 볼게요.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 6월 민주화항쟁 당시 시민들의 참여 사항과 민주화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요거는 영역별 목표로 이제 볼 때는 어디에 속할까요? 파악한다. 인지 기능이죠. 인지 이해, 지식 이해 측면이고 영역공통화. 자, 그다음 6월 민주화항쟁에 참여한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학생 활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기능 층 기능 영역별 목표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 있죠. 사전 과제도 온라인에 동영상 시청과 자료 조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 모든 별 인터뷰를 이제 질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질문과 교사의 조언 내용인데, 이건 아마 추론형 문제 같아요. 예, 이걸 보고 추론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자,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 의해 대해 생각해보고 모든 별 표현을 시도하고 수행 평가로 니의 평가 방식을 실시한다. 그래서 니들인데, 니들에 들어갈 방식은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방식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민주주의에서 이제 뭐 학습지 같은 것도 있는데, 자, 그럼 볼게요. 여기 기획은 풀었죠? 자. 밑줄 친 디귿을 비추어 밑줄 니은의 사전 학습 활동 A 교사 제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디귿은 이제 여기 보면 인터뷰 질문 교사 인터뷰 질문과 교사의 조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비추어서 밑줄 니은의 사전 활동으로 6월 민주항쟁과 참여한 대상으로 인터뷰 내용을 작성하고 요거를 이제 사전 활동 그리고 그 A 교사 제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답을 이제 하려면 일단은 뭘 이제 A 내용을 이제 좀 봐야겠죠. D 내용을 학생들 질문과 교사의 질문 보면 남들 보는 본인만의 일화가 있나요? 인터뷰 목적에 어긋난 질문 하지 말까? 당시 직접 찍으신 사진 있나요? 가족 중에 참여하거나 다친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조언해 주죠.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이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하지 말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된 원모 사건에 대해 어떻게 가치 판단하는 것을 가급하지 말 것,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교사의 조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A 교사가 이제 그 당시 그 문제 다시 돌아서 제시할 수 있는 활동 내용, 사전 활동 활동으로 야 자신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은 요걸 바탕으로 이제 답안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여기 유의점은 뭘 이제 쓰냐면, 잠깐만요. 자, 학생들이 인터뷰 시 예산 질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유의점을 알려준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전 활동에서는 요걸 바탕으로 교사니까, 학생들이 그 당시 인터뷰 시할 예상 질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서 유의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있죠. 교사의 조언에서, 해서 작성하고 이렇게 보완을 해준다. 이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자, 밑줄 친 미은의 이유를 쓰시오. 자,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뭘 제외하면, 원래는 이제 학습지를 제공했지만,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결정했어. 왜 그러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려고 했던 이 학습지 보면 이게 뭐예요?
빈칸 뚫리는 거죠. 빈칸 뚫리는. 예. 어디 많이 봤던 거죠? 우리 인구용에서 많이 봤던 거죠? 예. 인구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 빈칸 뚫리는 거. 예. 근데 이 빈칸 뚫리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이건 단답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사실 인지하는 데 측정할 수 있어도 학생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없어. 이게 수행평가에 뭐 들어있어. 이걸 하면 뭐 알겠어?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가 뭐 안다고 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이 올라가요? 그냥 개똥이 무슨 개똥이 뭐 했다 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지? 예, 40제 기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고를 증진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 수행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수행 과정의 사고의 끝과 사고의 그 시작과 그 사, 잠깐만. 그 수행 과정의 어떤 사고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성장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요거 대략이 학습지 가지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유는 수행 과정에서 사고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여 항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예. 이게 좀 오타인 것 같아요. 사고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행 과정의 사고의 그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그 항상적으로 이제 비교해 평가 항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수행평가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 수업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처럼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갖고 요거 그대로 나왔잖아. 예.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항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있고 예.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수행 과정의 사고와 시행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지우시고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이게 오타예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항상 정도를 알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요번에 나왔던 건데, 그거 제가 이제 설명을 예전에 다 했어. 네, 그 기출 문제 분석 강의 때 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예비교사의 지필 그 평가 문항 개발 실습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는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세 번째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이에요. 아니, 96번이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77번이야. 예. 네, 세 번째 인증은 77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비교사니까 이제 보면 그 실습지가 있고, 아마 이제 교생을 가갖고 이제 한것 같아요. 예, 지도교사 조언이 있고요. 예, 서술형 문항의 어떤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선다형 문항의 실습형 지도교사 안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용처에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문제 풀어보면, 자, A 문항에 나타날 수 있는 밑줄 친 기억을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A 문항 같은 게 이제 찾아보시면,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은 수업과 연계되고 서술형 문항의 장점을 잘 살린 문항이어야 합니다. 미해수호통상조약의 강화도조약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기보다는 다음 같은 문두와 제시문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문두는 다음 자료를 읽고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불평등 요소를 찾아 쓰시오. 그리고 제시문은 미해수호통상조약의 강화도조약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문두하고 제시문 있고 그다음 선다형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서술형은 근데 제시문에 사료를 제시했어. 사료를 제시한 이유가 뭐야? 사료를 보고 요 문두 내용을 유추하는 거예요. 불평등 요소는. 그러면 어떤 이제 뭐냐면 장점이 있는가?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요거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 그 내용인데 서술형의 장점은 그럴 때는 이제 사료형을 제시할 경우는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능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문항을 볼게요. 지도교사가 밑줄 친 니은을 통해 강조한 평가 도구의 요건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에 채점할 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채점자가 모두 평가 대상자의 답안을 일관성 있게 채점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평가자 신뢰도죠. 신뢰도 중에. 자, 평가자 신뢰도를 뭐라고 했냐면 객관도라고 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올해 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평가자 신뢰도, 객관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항 볼게요. 자, 밑줄 친 디귿의 서술 평가 활용 측면에서 서술할 것 이렇게 있는데 디귿을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서술형 답안을 채점하다 보면 학생들의 이해도와 성취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를 통해 교사 시사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술형 평가의 장점 중에 하나 연결시켜서 보는데 요게 키워드 단서가 된게 시사점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서술형 평가 내용을 보고 교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다른 교사와 또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수업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활용되며 평가 결과 분석부터 알아낸 시사점과 정보 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개요부터 실행이기까지 실천 과정 전반을 성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평가 장점 관련된 평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다형으로 넘어가죠. 자, 3다형은 선택형 중에 한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택형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선다형 방식이야. 우리가 이제 선다형을 쉽게 말하면 사지선단, 오지선단 그렇게 이제 하는 선다형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선다형 방식은 세 가지로 구성돼 있죠. 일단 문두가 있고 발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선지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 문두와 제시문, 선지가 각각의 아무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예. 문두에 작성한 원칙이 있고, 제시문에 작성한 원칙이 있고, 그 다음 선다형 문항을 제시할 때 문항 원칙이 있고, 예. 그래서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제시문 관련된 원칙이에요. 여기, 제시문.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인데 요 자세한 내용은 평가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북수영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에 이 평가책 내용, 문두의 원칙, 제시문의 원칙, 그 다음에 선다형 제작의 원칙, 문항 제작의 원칙을 적어놔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조를 해두시고요. 여기에선 제시문 원칙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하여튼 이제 내용을 보면 무슨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니은과 같은 설명한 이유를 선다형 문항의 제작 원리에 근거해서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니은이 이제 보면, 잠깐, 니은이 어딨어? 잠깐만요. 니은이 여기 있네요, 여기. 디귿? 잠깐만, 니은이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잘 빼먹은 것 같은데. 밑줄 니은 같은 설명은 이제 니은을 제가, 잠깐만요. 이게 예문을 제가 쓸 때, 이걸 빼먹은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이제, 요건 이제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그 제작 원리는 뭐냐면, 그 제시문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나중에 여기 적어서 올려놨을게요. 예,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니은을 빼먹은 것 같아. 이 내용 자체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빼먹었어. 자, 하여튼 제시문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아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두하고 제시문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 연결되잖아. 다음 문서에 반응 목적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연결하는 게이 A형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잖아요. 왜냐면 공명척이라고 하니까 딱 적어놓으면 이거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요 사진 자료하고 볼피오 중에 공명처가 연결시켜갖고 이제 선지를 찍으면 돼요. 선지를. 자, 근데 이제 비자료는 틀리죠. 비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직명 이름 쓰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공명처에서 알수 없죠. 그렇지만 주어지지 않지만 요걸 통해서 이름 쓰는 곳이나 명예직을 통해서 아 이게 공명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 문항보다는 B 문항이 그 뭐냐면
더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이제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구성을 하시냐면, 이유를 보면 상당한 문장 제재 원리에서 재심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재심문 A는 사진 자료 및 공용처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처이나 단편적 지식을 단순히 기억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반면에 재심문 B사 사진 자료 안에는 간직명과 이름을 쓰는 것을 표시해서 재심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항을 이해하고 답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등 문제 해결 과정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제가 발문을 좀 약간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이 지금 이 편에서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편집하다 정신없어서 빠진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제가 다시 뭐냐면 올릴게요. 요 부분 관련돼서, 예, 요 관련된 문제 빠진 부분을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편집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사교육 이론 강의 부분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론 강의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수행평가에 관련된 기출문제 또 풀어보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